Why don't you guys read the title of this news article? Microplastics found in human heart for the first time.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세 플라스틱이죠. 미세 플라스틱인데 그게 어떻게 발견한 거야? 발견되는 거야? 그렇죠. 이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이건 뭐가 생략됐을까요? Which are 주격 관계 대명사와 뭐가 생략될 수 있죠? be 동사는 생략될 수 있다. 자, 여러분 2학년 때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관대와 be 동사는 생가. 생가 뭐야? 생가. 생략 가능. 생가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거야, 발견되어진 거야? 그렇죠. 어디 인간의 심장 속에 발견되어진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처음으로. 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While many of us are aware of the environmental damage done by plastic. 자, 읽어볼까요? While many of us are aware of environmental damage done by plastic. 자, be aware of가 뭐냐면 읽어볼게요. Be aware of. Be aware. 이거는 중3 때 예, 학교 내신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때는 필수입니다. 무엇을? 인지하다. 인식하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모두 많은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이란 뜻이죠. Many of us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 뭐를요? The environmental. 이거 뭐죠? Environmental. 이게 환경입니다. 환경적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경원중학교 2학기 2학년 시험에 중간고사에 아마 1학기 때 보미 안에 들어있어요. Environmental. 우리 읽어봅시다. Environmental. 환경적 피해. 근데 그게 피해가 하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예, 우리가 by가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으로 통하잖아요. 플라스틱에 의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아주 많죠. 예를 들어 스타디폼, 스타일폼이라고 하는데요. 스티로폼 몇 년 걸려요? 다 썩는데, 분해되는데. 선생님, 그거까지는 아니고. 거의 한 뭐 100에서 종류에 따라 200년으로, 200년 정도로 선생님 알고 있거든요. 예, 분해되는데, 유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데 fewer people, 읽어볼까요? fewer people. fewer people는 무슨 말이냐면 뭐뭐 한 사람은 덜하다 이런 말이에요. 뭐뭐 어떤 것을 하는 이들은 덜하다. 즉 무슨 말이냐? 그 동사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적 영향이 플라스틱에 의해서 이거 행해지는 환경에 끼치는 그 피해는 웬만한 사람이면 알고 있어. 그런데 많이는 몰라. 뭐를 몰라? 뭐에 대해서 많이 몰라? The threats. Say it, everybody. Threat. Threat. 뭘까요? 요즘에 길을 가다가 somebody can threat you with a knife. Somebody can threat you. Threat you. Give me money or I will hurt you. 맞아요. 위협입니다. 위협. 해봐. 위협. Threat. 읽어볼게요. Threat. 여기다가 en을 붙이면 동사가 돼서 위협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뭐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별로 없다? 위협. 뭐로부터? Ubiquity 해봐. Ubiquity.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Ubiquitous라고. 그거 딸려오는 거 아니에요? Ubiquitous. Ubiquitous. Ubiquity가 뭔 말이냐면 어디든 있다는 뜻입니다. 뭐라고? 어디든 있음. 예,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도처에 있음. 예, 도처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도처에 있다. 사방에 있다. 온 사방에 있다. 여러분 ubiquity한 그 뭐죠 요즘에? 사방에 온 사방에 있는 거. 요즘 시대. 공기. 쓰레기도 그렇지만. 공기.
칼 우리 김에는 아직은 없고. 왜 이렇게 칼수 김에 백화점 뭐 CJ 아 CU 이런 거 그러면 사방이 다 있죠. 웬만해서 편의점. 그렇죠? 그래서 ubiquitous라는 단어를 아까 적다 선생님 지웠는데 좀 어려운 단어인데 한번 다시 적어볼까요? ubiquitous. 해봐. ubiquitous. 이게 도처에 따라 말해요. 인터넷 중계기나 이런 거 와이파이는 우리 도처에 있나요? 미국보다 훨씬 많죠. 세계 1등이 뭐야? 세계 1등 와이파이 존이 한국입니다. 인터넷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유비쿠리 즉 뭐가 유비쿠리라는 말이야? 마이크로플라스틱 미세먼지가 사방에 있어요. 얼마나 많이 먹냐 여러분 알면 놀라 자빠질 거야. 사이언티스트 여러분 물티슈가 뭘로 되어 있죠? 그 플라스틱인 줄 알아요? 네. 예. 물티슈 플라스틱입니다. 원재료가 플라스틱 섬유예요. 그래서 막 가끔 여기다 입술도 막 이빨에 묻은 거 떼다가 선생님 와이프한테 욕 들었잖아. 근데 지금 플라스틱 쭉쭉 빨아먹고 있는 거야. 플라스틱입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피부가 아토피 있는 친구들 물티슈를 막 닦으면 피부 자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은 first 처음 발견했대요. 뭐를요? 그것들. 자, Josh, what does this word them refer to? 이것이 지칭하는 게 뭘까? 과학자들이 처음 그것들을 발견했대. 그것들이 뭐야? 그렇죠. 마이크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어디서? In our bodies. 우리 몸에. More than은 뭐죠? 뭐뭐? 이상. 무슨 이상? A decade. Decade 뜻은? 예상보다. 아니, decade. 읽어봅시다. Decade. Decade. 이것은 어떤 해를 뜻합니다. 몇 년? 10년. 맞아요.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10년도 이전에 발견한 거예요. 지금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10년 전에 벌써 10년도 더 됐다. 그 이전에 과학자들이 우리 몸에 미세 플라스틱 있는 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worryingly. 걱정스럽게도. 와우. 와우. 네. 좋아요. 걱정스럽게도. 우려스럽게도. 맞아요. Researchers. 여러분 researcher가 누굽니까? 연구자들. 연구원들. 연구자들이 have now found. Lisa, have found. 시제가 뭐야? Have PP니까. 현재 완료죠. 연구원들이 발견했어. 미세 플라스틱을 어디다가? 인간의 심장 속에서. 자, 심장에서 미세 플라스틱 느껴지나요? 아니요. Scientists at the Beijing Anjian Hospital in China. 중국에 있는 베이징 안젠 병원. 이거 어딘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이 collected 봐. collected 뭐야? 모았다. 자, cardiac. 읽어도 cardiac. cardiac. 우리가 cardiac 또는 cardio 이러면 심장 이름입니다. 그래서 cardiac arrest 하면 심장 마비입니다. 아시겠어요? Yeah. cardiac 해봐 cardiac. 그럼 심장이라 할 것을 왜 cardiac이냐면 이게 의학적 대화가 된다면 이 cardiac이 좀 뭐야 전문성 있는 단어죠. 의료. 그래서 이 cardiac tissue인데 여러분 tissue 뭐예요? tissue.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읒지읒. 맞아요. 조직입니다. 심장 조직을 모았다. 샘플. 즉 심장 조직 샘플을 수집을 한 거야. 몇 명으로부터? 15 patients. 우리 읽어볼까요? patients. patients 뜻인? 환? 예, 네, 맞아요.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원래 patient는요. 인내하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인내하는. 참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 환자들이죠. 여러분 환자들이 아프니까 어때요? 고통을? 참고 인내잖아요. 15명의 환자로부터 심장 조직을 채취한 거야. 근데 undergo.
undergo. 여기 undergo ing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undergo 뭘까요? 아래로 가다. 아닙니다. 땡땡을 겪다. 자, 겪다. 겪다. 자, undergo 겪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go through. 영자 시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 내신은 여러분 지금 학교 교과서랑 비교하면 어때요? 어려워요. 예, 수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하는 친구와 한 친구 나 그때 말했잖아. 선생님 중1 때 이거를 열심히 영자 신문 그다음에 영어 원서 막 가르친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때 그나마 영어를 잘해. 근데 중학교 1학년 교과서만 냈다 파고 맨날 그 중1 수준만 가르쳤다간 지금 당장은 성적은 좋을 수 있지만 언제요? 고등학교 갔을 때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undergo 뭐라고요? 겪는데 heart surgery 단어 시험에 나와요. 읽어보세요. Surgery. Surgery. Listen to me. Surgery is a kind of operation done by surgeons, like doctors who open up the patient's body. 수술? 맞아요. 무슨 수술? 이응 기억 수술. 이식 수술. 외과 수술. 외과 수술이니까 보통 어떻게 신체를 열어서 하는 수술, 개복 수술입니다. 개복. 그래서 영어로 해봐. Surgeon. Surgeon. 보통 surgeon이라고 하는데 누굴까요? 외과의사. 영화 보면 외과의사라는 영화 많죠? 드라마. 남궁민? 낭만다트. 그렇죠. 나 너무 좋아합니다. 그 드라마. 슬그러운 의사생활도. 네, surgeon이죠. 따라해볼까요? Heart surgery. 그럼 여기 심장병 수술하는 사람들이 뭐 해요? 심장을 열어요. 가슴을. 알아요? 칼로 열고요. 뼈를 부러뜨려요. 그리고 갈비뼈를 다 부려. 왜냐면 이거 막고 있잖아요, 심장을. 그래서 이 갈비뼈를 전부 다 톱으로 뿌려요. 내지는 이렇게 이 톱이나 이거 약간 그 전기톱처럼 그래서 이걸 열어요. 쭉 열려요. 어깨다가요. 어? 닫을 때. 닫을 때는 다시 닫아 가지고 본드를 붙여. 뼈가 많이 잘 붙는 본드를 붙여. 다이소에 파는 그 순간 세척제. 자, 그래서 15명의 심장병 수술을 하는 심장 수술한 사람들로부터 그 조직을 얻어낸 거야. 그리고 읽어봐. After analyzing. 동사 옛날에 한번 했어요. Analyze. 우리 기사 할 때 했는데요. Analyze 뭐야? 여러분 어떤 그 샘플 즉 조직 세포를 조직이나 세포를 샘플로 얻으면 그걸 뭐 해야 돼요, 의사들은? 보관. 비옵시어 해야 되죠. 분석. 예, 분석하답니다. 예, 성분 분석하듯이 그를 분석하는 거. 그 샘플, 그 심장 조직 샘플들을 분석을 after 하고 나서 그들은 discover 했다. 발견했다. 야, 발견했다. 뭐 읽어 보게. Tiny pieces of plastic. Tiny pieces. Tiny mini tiny weeny. Tiny가 뭐야? 겁나 작은. 예, 아주 작은. 매우 작은 이런 뜻. 매우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그 심장병 심장 조직에서 발견한 거야. 이런 뇌졸중 걸릴 확률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왜? 미세 플라스틱이 많아서. 우와. 암도 걸려요. 자, from the multitude of sources. Multitude. Multitude는요 다중입니다. 다중. 지금 여러 군데 source하면 원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플라스틱이 어디서 왔는지를 해보니까 여러 플라스틱이 있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니까 어떻게 shatterproof alternative to glass. 여러분 그 유리자이가 깨지기 쉬우니까 어때요? 플라스틱 컵을 쓰겠죠? 그런 거 그런데 조각 그러면 poly stands widely used in clothing 옷에 쓰이는 플라스틱. 여러분 그 폴리에스테르 알죠? 너희가 있는 교복 있지? 저 성분 봐봐. 면도 있지만 뭐도 있어. 폴리에스테르가 있어요. 여러분 입는 옷에서부터 순수 면이 아니면 다 플라스틱이요. 폴리에스테르 있어요. 그 다음에 푸드 컨테이너. 여러분 그거 뭐요? 락앤락? 락이나 들어봤어요? 이렇게 똑딱똑딱 해가지고 음식물 막 반찬 넣어놓는 거.
그 뚜껑들, 용기들 전부 다. 그런데 근데 요즘에 선생님이 유리를 써. 근데 뚜껑은요 플라스틱이잖아. 그런 거. 그리고 폴리비닐, 비닐 아주 비닐. 예. 아 클로라이드가 그냥 비닐이에요. 어디 construction 건설. 그러니까 건설할 때 쓰는 여러 플라스틱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심장병 환자들한테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각하여 생각하잖아요. 많이 심각하죠. 그래서 the scientists 과학자들이 보고하고 있어. 그러한 발견을 읽어볼까요? Tens to thousands of individual microplastic pieces in most tissue samples. 자기들이 심장 조직 세포로부터 조직 샘플로부터 열네 수십에서 수천 개의 마이크로피스가 마이크로플라스틱 피스가 발견된 거야. 수십에서 몇 개? 수천 개까지. Chemicals가 뭡니까? Chemicals.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 Chemicals from microplastic.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나오는 이 화학물질들은 release 뭘까요? 지금 그 일본이 release 했죠. 오염수를. 방출. 맞아요. 방출하다. 그럼 이거는 능동인가요? 수동인가요? are released이기 때문에 수동이죠. 방출? 되어진다. 어디로? 몸으로.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몸에 있으면 그것이 그 안에 있는 유해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장기 곳곳으로 가서 예, 아프게 하죠. Potentially는 잠재적으로. 여러분 왜 잠재적이라고 그래요? 당장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잠재적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잠깐만, lead to. lead to가요? 유발하다는 뜻입니다. cause. 유발하다. 뭐를 유발하는 거야? 읽어볼까요? allergic reaction. 그래서 이 플라스틱 아토피 심한 친구들은 몸에 무슨 옷을 대게 입어요? 순면을 보통 입죠. 예. 그리고 너무 성인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기 대기만 해도 아프대. 플라스틱 그 폴리스테레니. 그 화상 입은 것처럼. 맞아. 그래서 아토피 심한 친구들은 그런 것까지 심해가지고 순면만 입는 거야. 또 cancer 뭐죠? 암. cell death 세포 사망. 세포가 죽거나 자, chronic. chronic은요 급성의 반대가 뭐예요? 급성 내전증. 만성이죠. 만성. 만성 피부. 해봐. chronic. chronic inflammation. 읽어볼게. inflammation. 염증. 만성 염증이 그렇게 몸에 안 좋습니다. 이런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 원인이 스트레스, 만성 피로, 수면 부족, 휴대폰 사용. Among other complications. 이거 어려운 단어겠는데 읽어보세요. Complication. 이게 무슨 병이냐면 우리가 심장병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 있으면 고혈압 자체로 죽지는 않죠. 그것에 기엇, 비엇, 지엇. 합병증. 예, 합병증 때문에 좋죠. 예, 고혈압의 합병증이 그 유명한 뇌졸중, 심장마비, 뭐 심근경색 이런 거죠. 그게 바로 complications입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만 잔뜩 먹어도 합병증이 어마어마하다. Scientists reckon the average person consume around 5 grams of microplastic a week. Wow. Or 52,000 particles a year. 매주 뭐야? 5g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consume한다. consume. 이거 소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고 소비하도 되지만 이 소비하다는 어떤 뜻도 있어요. 먹다. 그리고 52,000 particle, particle. 입자. 맞아요. 입자. 미세 입자가 약 5만 2천 개를 연간 소비한대요. 평균 average 평균입니다. 평균 한 사람당 연간으로 따지면 5만 2천 개. 매주 5g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reckon한다. reckon은요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Microplastic은 are so prevalent. 이거는 여러분 알 필요 없는다는데 굉장히 수준 있는 단어. 해봐. Prevalent. 만연하다. 이건 만연한 게 무슨 말이야? 만연자실. 아까 위에 있는 뭐 어떨 것 같아요? Ubiquitous. 아까 ubiquitous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처에 있는. 자, 질문할게요. 미국 중학교 1학년은 prevalent와 ubiquitous라는 단어를 알까 모를까? 몰라요. 완전 알죠. 왜 알아요? 야, 마치 여러분 야채를 영어로 한국말로 vegetable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야채. 야채 알죠? 네. 그, 당연히 알죠? 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단어 나면 인자하다. 아, 네. 인자한, 우리 선생님은 인자하시다. 우리 부모님은 인자하다. 알죠? 네. 외국인은 인자하다는 단어 알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얼핏 배우기는 쉽지 않죠. 처음에 외국인 영어 한국어 배울 때 뭘 배울 것 같아요? 사과. 뭐 주세요, 감사합니다, 먹을게요, 어디 이런 거 배우잖아. 그런 외국인한테 뭐 자비롭다, 인자하다, 또 뭐 관대하다 잘 모르겠지. 그런 넌 알지. 그런 거야. Ubiquitous하고 prevalent가. 너희가 인자하다라는 것처럼 원어민 중학교 1학년들은 저 단어는 무조건 아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저세상 영어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플라스틱은 아주 so that 알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나 사방에 만연하기 때문에 메이크업 화장하다 아니고요. 구성하다는 뜻이에요. 뭘 구성하여? 39%의 먼지.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39% 먼지면 나머지 60%는 뭐예요? Dead skin cell. 봐봐, dead skin cells. 뭔 말이에요? 아빠의 껍질. 인간의 죽은 피부 세포. 먼지의 60-70%는 여러분 각질 있죠? 이겁니다. 그래, 그걸 누가 먹고 살아? 바퀴벌레. Termite, 진먼지 진드기. Mite가 먹고 살죠. Dust mite.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굴러다니는 먼지의 39%가 뭐다?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죠?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음식 2초 만에 먹으면 괜찮아. 그 뭘 먹는 거예요? 먼지. 먼지 같이 먹는데 그 먼지가 뭐가 있다? 그게 40%가 뭐다? 미세 플라스틱. 그게 어디 간다? 여러분 뇌로 가고 심장으로 갑니다. 미세 플라스틱도 움직여요? 아니요. 발이 달리진 않았어. Scientists say, 과학자들 말합니다. 이러한 tiny shard, 이건 조각인데 are near impossible. Near impossible. Near impossible. 다이는 무슨 뜻일까? Impossible 뭐야? 가능한? 아, 불가능한. 그러니까 near가 뭐야? 불가능에 가까운. 거의 불가능한. 그렇죠. 거의 불가능한 맞습니다. Remove 하기. Remove 뭐야? 제거하는. 제거하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 신체로부터.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읽어볼까? It is becoming. It is becoming. It is becoming. It is becoming. 두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린다. It is becoming critical. Critical. To limit. To limit. The amount. The amount. Of plastic. Of plastic. We breathe in. We breathe in. Ingest. Ingest. Swallow. Swallow. Observe. Observe. 오늘 영어 단어 틀린 친구 있더라. 삼키다. 네 맞아요. 그분이에요. 삼키고 ingest는 히엇하다. 소화하다. breathe는요. 히엇히엇하다. 발사하다. 호흡하다. 그 다음에 observe는 히엇히엇하다. 흡수하다. 흡수하다. 전부 다 중요한 단어. 즉 우리가 호흡하는 이건 목간대 생략이 되겠어요. 우리가 호흡하고 소화하고 삼키고 흡수하는 amount은 뭡니까? 플라스틱의 양을 제한하는 것이 critical, 매우 중력하다. 중대하다, 결정적이란 말입니다. 점점점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흡수하는 플라스틱 양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는 괜찮지만 어디요? 여러분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은 특히 어린 아기들은 큰일 나죠.